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것이 모든 질병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나는 간암이다. 소장암이다. 당뇨병이다. 나는 소화불량에다가 우울증이 왔다. 이것도 알고 보면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 다 병명은 다 각각 달라요. 그렇죠? 병명은 다 다른데 이 병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겼어요. 자, 어떤 분은 소화불량이다. 그 소화불량도 유전자의 문제냐? 그렇습니다. 이 병이 뭐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병은 아니지만, 소화불량은 어떤 유전자의 문제냐? 자, 여기서 그거는 소화는 어디서 돼요? 위장에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음식물을 먹으면 위장 세포가 있어. 그렇죠? 우리 몸은, 온 몸은 세포니까. 그 위장 세포에서 소화 물질, 쉽게 얘기해서 소화제. 소화제라는 것을 위장 세포가 생산을 해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위장 세포가 어떻게 소화제를 생산하느냐? 그럼 잘 위장 세포를 열어서 검사를 해보면 그 위장 세포 안에, 자, 간암으로 오신 분은 간 세포 안에 유전자가 변한 거,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도 그렇고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깔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클릭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켜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세포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모든 프로그램을 그 위장 세포에는 소화 물질을 생산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유전자, 다시 말해서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소화불량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즉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켜주는 그런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물질을, 소화제를 잘 생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뭐예요? 소화제 주세요 해야지.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는 모든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다 그 프로그램으로 깔려 있어.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을 잘 하려면 뭐가 작동을 잘 해야 돼? 프로그램이. 그러므로 세포가 작동을 잘 하려면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가 작동 잘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세포, 각종 세포 속에 깔려있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 자, 그럼 우울증이다. 우울증. 우울증도 그러면 유전자가 문제냐?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뭐예요? 엔도르핀. 그렇죠? 그 엔도르핀이라는 그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있어. 그러면 그 엔도르핀이 잘 생산되면 마음이 기쁘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죠. 그럼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 작동을 하네. 그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나 우울증이나,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가 변질이 됐을 때. 변질되면 작동을 잘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고, 이 암세포라는 세포들은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산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제 몸 안에도 암세포 있어.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도 뭐예요? 암세포가 있어.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왜 제 몸 안에도 암세포가 있는데 저는 암 환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암 환자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죽여요. 그 매일매일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항암제가 생산이 돼.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그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세포가 어떤 세포냐? 바로 이 하얀 동글동글한 이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가 면역세포,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면역세포들의 일종입니다. 아주 면역세포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면역세포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예요. 이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자, 이것들이 T세포예요. 이 T세포들은 우리 몸 각처에 퍼져서 있다가 어느 곳에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희한하게 이 암세포 쪽으로 쫙 집결합니다. 네. 여러분, 이 우리 몸이 운영되는 이 운영 방법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여러분, 생기지만, 우리는 아무도 언제 우리 몸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거 알면 재미없어서 못 살 거예요. 몰라야 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린 모릅니다.
암이, 암세포가 생겨서 그게 암 덩어리가 되고, 그래도 모르잖아요. 한참 동안 모르죠. 그 우리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뭔가가 그걸 알아. 그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온 몸에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들을 이 암세포가 생겨 있는 곳으로 다 갑니다. 발에가 있던 T세포도 쫙 와서 내 암이 간에 있으면 간으로 가요. 예. 네. 네. 저 손에 있던 팔에 있던 T세포도 다 걸로 가. 이건 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위에 올라가 있던 T세포도 다 걸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암세포 쪽으로 집결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놈, 티 먼저 온 T세포. 이 T세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유전자가 있어. 모든 세포는 그 세포 고유의 유전자들이 다 그 입력돼 있어. 그래서 유전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각 T세포에는 예, 유전자가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T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종류가 많죠. 근데, 이 빨간색 유전자, 요게 무슨 유전자냐면, 암세포를, 예,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거를 자연항화 물질이라고. 이 자연항물, 인공적으로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이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여기에 다 깔려있어. 들어있어. 있는데, 아직도 암세포 가까이 간 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T세포 안에서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활성화가 안 돼요. 켜지질 않아.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땐 꺼진 거고, 짠! 하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다. 그러면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짱! 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화제가 잘 생산이 안 돼. T세포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멀찌감치 있는 T세포들은 아직도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가까이 갔다 하면 짠 켜져요. 네. 켜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예 네. 길쭉넓적해져요. 왜 이렇게 길쭉넓적해졌냐면 유전자가 쫙 켜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화불량은 위장세포 속에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짠 켜지지가 않았다. 우울증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지 않아서 그렇다. 예. 네. 암 환자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짠 켜지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길쭉넓적 켜져.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물질을 암세포 쪽으로 막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여러분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그 여러분 모르는 동안에 일어나. 예. 네.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이 TV 보는 동안, 그때 일어나. 예. 네. 여러분이 산책하는 동안, 여러분 몰라.
암세포가 내 몸에 생긴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매일매일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질병은 병이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암 걸리는데 매일매일 암세포 생기잖아. 그렇죠? 그 매일 걸리는 병이야. 그런데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걸려.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T세포가 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버리는 병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상구 박사의 몸 안에서는 저도 매일매일 암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낫는 그것은 뭐예요? 일상이죠, 일상.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반복해 가고 있어요. 그 일상이 깨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지를 않으면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서 덩어리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증세가 생기고, 병원 가서 지금 보니까, 암이 생겼고, 퍼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상구의 몸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오늘도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상구는 몰라.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저는 몰라요. 자,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자연치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여러분, 이런 암이라는 병도 뭐 되게 돼 있어요? 자연치유가 되게 돼 있어. 예, 네. 자연치유가.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의문을 가져야 될 의문점은 두 가지예요. 왜 나에게는 이 자연치유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 왜 자연치유가 그렇게 매일매일 잘 되던 자연치유가 중단돼 버렸을까? 그 질문. 그게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나한테는 안 됐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 돼.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는 줄을 알면 무조건 하고 병원 가서 나 암 생긴 것 같아요. 죽여주세요. 예.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렇게 합시다. 해서 수술해서 떼낼 수 있으면 떼내고, 그 다음에, 또 항암치료하면 항암치료하고, 방사선 해가지고 암세포 죽여요. 그럼 그게 치유된 겁니까? 재발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 재발해요? 왜 재발해요? 여러분이 평생, 잘 해오시던 자연치유가 어떻게 중단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도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또 생겨. 그러니까 재발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또 점점 커져. 그 병원 가면, 아, 이거 재발했네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는 말은, 내 몸에 암세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암 환자라는 말은 내 몸에는 암세포가 평생토록 매일매일 생겼었지만 그동안에 매일매일 어떻게? 자연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된 것은 자연치유가 매일매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매일매일 되어오던 암의 자연치유가 어떻게 돼버렸다? 중단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병원 가서 아무리 암세포를 확실히 죽여도 자연치유가 다시 자연치유가 이런 현상이 중단되어버렸던 자연치유가 다시 계속되기 전에는 재발돼야 안 돼요.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여기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단된 이 자연 치유가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기 왜 오신 줄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유전자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나가다가도 어떻게 변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소장암이다, 나는 간암이다, 유방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내 유방 세포가 정상적이었어. 왜? 내 소장 안에 있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였어. 옛날에는 간 속에 있던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지. 그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변질된 세포가 돼요. 그래서 간세포 속에 있는 나의 유전자가 변질이 됐다. 그러면 그게 변질된 암세포가 돼. 그래서 옛날에 소장세포 속에 있는 나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되니까 나의 정상적인 소장세포, 소장세포도 소화물질을 잘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소화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당뇨병이나 우울증이나 소화불량이나 암이나 이런 모든 질병들은 결국 우리 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변질되는 거예요. 세포가 변질되려면은 뭐가 변질돼야 돼? 유전자가 변질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이 게놈이라는 말은 미국말로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게놈. 인간 게놈 지도 사실상 완성.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되었다. 유전자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이렇게 되어 있어. 유전자 지도. 유전자가 이제 뭐를 만들고 있냐 하면 염색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염색체는 어떻게 생긴 건가?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 인간의 세포고 세포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게 세포핵입니다. 요거 빨간 거 동글동글한 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데 당뇨병을
이해하는 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당뇨병 강의할 때 이 미토콘드리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세포핵이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이 세포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핵은 구멍이 빵빵 뚫린 고무풍선 같아요. 그래서 이 고무풍선을 가위로 쫙 자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가 바로 뭐냐면 이 실뭉치예요. 이 실이죠. 실뭉치인데 이 실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 그런데 그럼 유전자는 뭐냐? 이 실이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봅니다. 두 줄이 있고 이두줄 사이에 이네 가지 다른 물질이 이렇게 있고 이래서 두 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꼬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줄이지만 모형으로 실제 유전자는 두 줄입니다. 자, 이래서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2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잘 조사를 해보면 이 크기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키를 재보면 제일 큰 염색체가 있고 그래서 키 순서대로 쫙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꼬맹이 유전자가 염색체가 22번. 근데 전체적으로 23개가 있는데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건 뭐냐면 이 염색체가 하나 있다면 이 염색체가 23개의 염색체 중에서 몇 번째로 키가 크냐. 그래서 1번 염색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키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 하면, 7번 염색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7번 염색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7번 염색체에도 유전자 뭉치니까 유전자가 많아요. 여기 있는 유전자, 여기 있는 유전자, 여기 있는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의 위치가 다 달라. 그래서 지도라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비만이 있다면은 이 7번, 요게 7번 염색체입니다. 이 7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비만이다. 그 다음에, 이 같은 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거는 1번 염색체, 1번. 키가 제일 크죠. 그렇죠? 제일 커요. 그런데 보면 1번 염색체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전립선에 걸리고 여기에 변질되면 녹내장이고 여기에 변질이 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대장암은 바로 2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대장암. 이렇게 보면 또 여기 유전자 변질되면 파킨슨씨병. 자, 폐암. 폐암. 그렇죠? 이거는 3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전자 지도를 보면 지금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라도 우울증이라도 당뇨라도 간암이라도 소장암이라도 유방암이라도 병명, 병 이름만 달랐지 다 뭐가 변질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으신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본래 우리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다낭신이라는 병처럼 부모로부터 변질된 유전자를 받으면은 그건 뭐예요? 나요, 안 나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그 병도 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의학계에서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의 머릿속에는, 유전병은 절대로 낫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야, 그 유전자 지도 봤잖아요? 그 유전자 지도가, 자, 유방암, 이제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동맥경화, 백혈병, 그렇죠? 그런데, 이 유전자 지도가 언제 완성됐냐 하면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19년 전이에요. 이때 와서, 와,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변질되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태어나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분이 나는 소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소장암에 걸린 이유는 나의 부모님들이 소장암 유전자를 나한테 물려줬기 때문이다. 그 선천적으로만 결정된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유전자가 변하구나. 예! 이래가지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자 세상에, 여러분, 타임 잡지. 그렇죠? 타임 잡지는 의학 논문집이 아니에요. 예, 이거 뉴스, 예,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만 다루는데, 이 의학적인 여기 타임지에 대서 특필됐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타임지냐고 하면, January 18, 2010년 1월 18일자. 예. 그러니까 불과 13년 전이에요. 불과 12년 전이야. 불과 12년 전에 드디어 타임지에서, 여러분, 표지에 이게 등장했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다낭신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있고,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타고났으면, 이 아이는 운명적으로 내 유전자가 다낭신 유전자이므로, 내 자녀들도 어떻게? 다 다낭신에 걸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유전자가. 그래서, 여보세요. 그래서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다낭신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그거는 다낭신에 걸릴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도 뭐예요? 변할 수? 그게 운명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대수특필한 거죠. Why? 왜? 그렇죠? 왜 당신의 your 당신이죠. DNA. DNA는 유전자를 간단하게 표현할 때 미국말로 DNA라고 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운명? 이 destiny가 운명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유전자도 뭐 하니까?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운명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다낭신 유전자를 타고 나서도, 뉴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다낭신이 나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 났더라도 다낭신 병에 걸려서 콩팥이 파괴되고 있다가도 유전자가 점점 회복되면서 정상화되니까 콩팥도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유전자는 변한다. 그러면 뭐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자학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the New science. 그렇죠? science는 학문, 과학입니다. 새로운 과학이 탄생했는데, 그 새로운 과학은 뭐냐면, epigenetics입니다. epigenetics. 자, 이게, epi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genetics. 제네틱스는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자학. 그 에피는 이거를 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면 후천성이고, 후천성 유전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배워보지 못한. 새롭게 등장한 유전자 의학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유전자의 변화는 무슨 성이다? 선천성이다. 일단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르쳤던,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 가르쳤던 유전자학은 선천성 유전자학이야. 근데 이제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과학은 후천성, 그런데 천자는 거추장서로서 빼고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그렇게 부른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는데,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면,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어떤 요소로 인하여 내 유전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부모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방암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부모님도 유방암 유전자 없어. 우리 부모님도 뭐 소장암 유전자도 없고 간암 유전자도 없어. 당뇨도 없어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하게 돼서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 네. 내가 이제 소화불량에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변합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걸렸어. 그렇죠?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거라면 옛날에 가르쳤던 대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 병도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모든 병의 원인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 모든 질병은 뭐 때문에 생겨?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생겨. 그래서 유전자가 변해서 모든 병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이랬으니까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게 없었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여러분 가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의사가 해주지를 않았어요. 네. 자,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치료를. 그 유전자가 변한 이유를 어떻게 알아서 그 유전자를 변화시킨 원인적 요소가 내 생활 속에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뉴스타트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도 이제 지금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아하 유전자도 후천적으로도 어떻게 변해서 병이 생기는구나를 이제 다 배워서 알아요. 지금 의과대학생들은. 네. 그리고 우리 현직 의사들도 와 유전자가 변 타임지에까지 났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유전자가 변해서 이 병이 생기는구나를 지금 2010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부터 여러분이 환자로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생겼다.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소화불량이 생겼다. 유전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우리
당신의 질병은 이런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이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전자가 변하는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뭐라 그래야 돼요? 물론 변하지요. 최근에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후천적으로도 우리 모든 인간의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그 유전자 얘기를 병원에서는 안 해요. 뭐를 회복시키는 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지. 왜? 유전자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있게 있다고 그래서 저 뒤에. 왜 변질된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답은 간단하죠.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변할 수 있으니까 나쁜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 자, 우리 다낭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타고나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됐다.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에서 뭐예요?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왜? 유전자는 항상 뭐 할 수 있으니까? 변할 수 있으니까. 후천적으로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이 비정상으로 변했다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은, 뉴스타트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유전자가 변한다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자 보세요. 뭐 때문에 변하느냐?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뭐 한다?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reveals. 뭐를 reveal 하느냐? 뭐를 나타내 보이느냐?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뭐냐? 당신이 매일매일 하는 뭐예요? 선택 때문에. 선택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How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genes, 유전자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뉴 스타트를 선택했어요. 이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란 걸 알죠? 그렇죠?
란성 쌍둥이는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다 똑같다. 얘는 얘 둘이가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야. 유전자 똑같아. 생기기도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우울증이 걸렸다는 말은 뭐가 생산이 안 된다?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된다.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렸대. 근데 왜 유전자 꼭 같아요, 애들? 왜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멀쩡해.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행복한데 얘는 우울증이야.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애들이 지금 7살인데, 6살 때, 엄마가 감기 몸살로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애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자, 선택에 따라서 변했다, 유전자가. 이게 보면 선택. 얘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고 하면,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침밥도 안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기 싫으니까 꾀병을 앓았구나. 그게 아닌데.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를 사랑해. 그때는 엄마가 아파서 그랬잖아. 무엇의 선택이 달라요? 생각의 선택이 달라. 얘는 엄마는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사랑 안 해. 라는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얘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해. 얘는 긍정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느냐,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 우울증이 나으려면 뭐를 알면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를, 뭐요? 언니 말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전자가 번쩍 켜져. 선택.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병원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하지, 내 유전자가 잘못 변질된 이유가 뭔지를 그걸 찾고 있지 않아.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먹는 음식의 선택. 몸에 나쁜 거다는 걸 알지만은, 아, 그래도 이게 맛있어. 어떤 선택에, 내 식생활이 어떤 선택으로 식생활을 하느냐. 여기도 유전자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란 말인데, 그건 무엇의 출발이에요? 새로운 선택의 출발이에요. 선택에 영향을 받아. 이게 타임지에서도 돼서 특별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아, 집돼지, 산돼지, 송곳니. 모양도 많이 다르죠? 이 집돼지하고. 그렇죠? 네, 털도 달라졌고.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본래부터 유전자가 다를까요? 본래 같은 걸까요?
본래는 집돼지도 조상들은 옛날에 무슨 돼지였어? 산돼지였어요.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이 다르면 그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도 변해요. 그러면 이 집돼지를 산에다 갖다 풀어줬다. 그래서 관찰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산돼지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3대째 내지 4대째 가면 완전히 산돼지가 돼버려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외부적 환경. 자, 그 다음에 요즘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응. 자, 상아가 없는 이유가 뭘까? 자,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입니다.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상아 만드는 유전자. 상아 만드는. 자, 우울증에는 뭐 만드는 유전자? 엔도르핀 만드는 유전자. 네. 상아라는 그를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물질인데 그거 만드는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렸대. 왜? 왜? 자, 보세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네. 밀렵 때문이에요. 이 상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왜 그랬겠느냐? 아, 총소리가 빡 났다. 코끼리 가족 22마리가 놀래가지고 확 도망을 갔다. 도망 멀찌감치 도망가서 둘러보니까 아, 몸집이 제일 거대했고 상아가 제일 긴 상아가 큰 상아를 가진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그곳으로 다시 가보니까 그 제일 몸집 덩치 크고 긴 상아를 가졌던 코끼리가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고 죽어 있고 뭐는 없어졌어? 상아만 잘려나갔어. 코끼리들이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특히 엄마 코끼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내 새끼들은. 그러니까 새끼들의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러니까 상아라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 즉 외부적 선택, 돼지처럼 그렇죠? 내가 집에 살고 또는 산에 사느냐 그 외부적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환경? 내면의 환경. 내 마음속 환경. 예. 그래서 내 내면의 환경. 사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네. 여러분. 이런 나의 생각들, 내면적인 내 속에 있는 그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선택했을까? 여기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 식생활도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맨날 콜라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기보다는 뭘 마시기로? 물 마시자. 건강한 쪽으로. 그 다음에, 맑은 공기 마시고, 절제하고. 그래서 이 뉴 스타트, 내 생활 습관에서 건강한 쪽으로 선택하자. 그러면 내 유전자는 내가 의사들이 조작할 수는 없어요. 내 유전자는 그 참 내 몸에 암이 생겨도 어떻게 나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 쪽으로 T세포가 몰려가서 암세포가 그 어떤 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다 조절이 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힘, 놀라운 뭐예요? 힘, 힘. 그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해요. 그 여기는 뭔가 꺼졌다가 켜지려면 뭐가 작용해야 돼? 힘이, 에너지, 기, 생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다? 자연 치유시키는 힘. 뭘 무슨 력이라고 불러요? 자연 치유력이 있다. 이 자연 치유력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고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면 예. 유전자가 잘 작동이 안 돼서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고 암세포가 생겨도 자연 치유력이 부족하면 자연치유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 자연치유력의 그 힘.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힘내! 이야! 힘난다. 여러분, 어떤 때 힘납니까? 네. 알 때, 무엇을,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와, 유전자는 변하구나. 이제는 알았다. 유전자가 변한다면,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힘이, 그 에너지가, 그 기가, 기가 막힐 일이 뭐예요? 많았지. 그러면,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다시 켜져요? 그 막혔던 기가 어떻게? 아, 이제 마음이 풀렸어. 예.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우울증이 오면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자 외부적 환경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아름다운 설악산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힘나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답다는 걸 아는 것. 와, 너무너무 고맙다. 와, 너무너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힘나요, 안 나요?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엔돌핀도 나오면서 동시에 뭐예요?
T세포가 암세포 죽일 때 생산해내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어떻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받아야 돼. 자연 치유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아야 돼? 진실을 알면 돼. 아,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러면 내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선택했으니, 그러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질된 유전자, 나의 꺼졌던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뭐예요? 있구나를 알 때 뭐가 생겨?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이렇게 진실이야. 진실을 알 때. 그래서 우리 힘의 원천은 뭐라고요? 자, 이게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유전자. 전자고, 힘이 와요. 진, 선, 미. 야,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병이 날 수 있구나. 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힘내시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 인원수가 적을 때,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뜨끈뜨끈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매 순간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긴 것이고, 내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변질되어 버렸던 내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 그럴 때 여러분이 박수를 쳐야 돼. 아시겠죠? 예. 네. 네.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새롭게 알게 된 지식, 뉴 스타트에 와서, 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내 병도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게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이게 낫게 돼 있지가 않아. 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생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없고, 예, 그저 암세포만 죽여줄 뿐이에요. 그저 혈당만 조절해줄 뿐, 그저 그냥 소화제만 줄 뿐이지. 예. 이거는 병이 근본적으로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가만 보니까 외부적 환경. 자, 외부적 환경은 이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여기 설악산 와 계세요. 공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물도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면의 환경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유전자에 미치는 요소는 내면의 환경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는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거야. 지금부터는 내가 뭔가를,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 뭐 할 거야? 박수 칠 거야. 박수뿐만 아니라 뭐예요? 함성도 지를 거야. 이런 새로운 출발. 새롭게 하루 한 순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을 새로운 태도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랬잖아.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우는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짜증을 낼 것이냐, 아니야, 내가 웃어 넘길 것이냐. 이런 선택에 달려서,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왜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내 유전자에 실제로 변화를 초래하는가? 라는 그런 이제 자세한 과학적인 설명은 이제 계속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 설명이 좀 더 자세해질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게 자연 치유력, 힘, 이 마음의 힘, 정신력, 이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으로 여러분 꼭 치유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